진짜 미쳤습니다. 여성의 섹스와 성적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발기부전이 있는 남자들에게 염소 고환을 이식하면은 비언어 행동 전문가 막 얘기하면서 겨드랑이를 이 작가님은 밥 먹고 글만 쓰시는 거. 안녕하세요. 뭔가 새로운 조합이네요. 책을 뜯어볼까요? 저 이 책 진짜 사려고 했는데 어? 어떻게 하죠? 살인 현장은 구름이요. 저자분이 히가시노. 아니 근데 그냥. 이 작가님은 밥 먹고 글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다작작가. 정말 밥 먹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거는 배경이 뭐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스키장도 있고 뭐 운동선수의 세계도 막 그렸다가 또 막 이번에는 항공에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그 스튜어디스 A코와 B코가 해결해 나가는 총 7편의 이야기가 실렸다고 해요. 아, 단편 소설집이에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작품 중에 좀 약간 어둡고 진지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웃기고 예, 개그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도 종종 있더라고요. 요즘에 휴가 가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예. 갖고서 비행기나 그쵸, 막 딱이죠. 이동 시간에 읽으면 와. 진짜 시간 순삭일 것 같아요. 예, 할 이거, 말이 좀 예, 아, 할 말이 많으시군요. 아, 이 뒤에 예. 보면 자신이 무엇으로 즐거운지 알아야 돼요. 어머머. 이거는 근데 진짜 예. 모든 여성분들이 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여성의 섹스와 성적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와, 책이래요. 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터부시 여겼던 그렇죠. 예. 예,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네요. 성인에게도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맞아요. 마음으로 이 책을 진짜. 쓰신 것 같대요. 네. 고아생활에 또 네. 이제 최근에 지뢰응답이라는 책으로 저희 작가님 콘텐츠 네, 진짜 유익한 콘텐츠인데 네. 이 책에 관해서도 네. 진짜 저자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을 만큼 네.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댓글 남겨주세요. 이응준 작가님 아시나요? 아! 글 엄청 잘 쓰세요. 이분 진짜 미쳤습니다. 아 정말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정말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에세이 소설이라는 조금 새로운 형식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폭발하는 블랙 유머와 철학적 우화. 아, 일단 이분 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 진짜 이거 네. 진짜 흥미로운 책이에요. 오. 고비아의 관찰의 기술. 이럴 수가. 관찰은 제 전공인데요. 비언어 행동 전문가이신데요.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네. 이야기 또는 심리 상태 네.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책이거든요. 비언어라고 하면 이제 말로 하지 않지만 그쵸. 행동이나 움직임 네. 같은 거. 그쵸. 만약에 얘기를 네. 하다가 내가 이렇게 자꾸 머리를 쓸어 넘긴다. 이거에도 약간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손가락질하기, 목을 문지르기, 말끝을 올리는 거에도 의미가 있다. 막 얘기하면서 겨드랑이 어떤 습관을 좀 갖고 계세요? 얘기하실 때? 웃어요. 웃어요? 네. 아, 그건 뭐죠? 진심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도 그쵸.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네. 있죠. 자, 그럼 책을 뜯어볼까요? 돌팔이 의사. 오. 라는 책인데요. 면허 없는 살인자, 천재 악마, 연쇄 살인마로 불리는 최고의 돌팔이 의사, 존 R. 블링클리 7화 이야기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기꾼이라고 불리는데, 발기부전이 있는 남자들에게 염소 고환을 이식하면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너무 엽기적이야. 뭔가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화두지 않습니까? 정력이라는 게. 아, 염소는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표지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맷 데이먼 주연으로 해서 영화가 된다고 뭐, 하는데 저 꼭 볼 거예요. 궁금하다. 해는 불판사에서 네,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주셨죠. 와 네. 정말 엄청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을 글을 쓰면 에너지에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거대 자본에 휘둘려서 네. 인간을 소외시킨 현 상황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재편하는 주제를 담고 있대요. 나이가 들면 약간 낭만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작가분들도 많으신데 여전히 이렇게 날선 시선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늦추지 않으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즐거운 나이 20대 초반에 이 책을 읽고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각기 이제 아빠가 다른 3명의 자녀랑 엄마가 이제 네. 한 가족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네. 좀 주고받는 공지영 선생님이 쓰신 작품에서 이제 모녀 관계를 보면 되게 약간 친구 같다? 네 맞아요. 네, 이 책에서도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유쾌하고 네. 또 감동도 있고 저 이 책 좀 읽었어요. 오! 예전에 그 네. 포스터 얼굴 이렇게 하지 아 어머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사진가 남편 가브리엘이 있고 부인이 엘리샤 베런슨이라고 화가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내가 남편을 총으로 쏜 거예요.
어? 갑자기요?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예, 범죄자 정신병원 그로브에 수감을 되죠. 갑자기 읽고 싶어졌어요. 어, 그래요? 궁금해요. 해냄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랑 예, 또 네, 들어왔던 책들까지 굉장히 많은 신문들이 진짜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하나도 예, 마지막 안 가는 거고 저희 바로바로 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 댓글 남겨주세요. 주저하면 늦습니다. 주저는 배송 후에 늦출 뿐. 영원입니다. 안녕. 안녕.